언니야, 내 말 들려? 언니야. 이렇게 입고. 먼저 타 있는 까니. 까니야. 까니야. 따랑 실어야 되는 거지. 출발, 출발. 원래는 2시간 반 걸리지. 2시간 정도 걸리지. 어. 까니의 시선. 우리 까니는 차 잘 타지. 드라이브 좋아하지. 앞에 앉겠다는 의지. 뭐라고? 양말? 나 발 커서 괜찮아. 양말. 특종입니다. 5시간 시작인데? 진짜 5시간걸요? 어. 아빠 거랑 그러지. 아빠 욕하면 어떡해. 가는 건 가는 건데요. 중간중간에 화장실 가는 게 없잖아요. 그니까 화장실 가고 이게. 그래도 일찍 출발해서 도착해도 3시네. 그치 까니? 아주 긍정적이다고. 긍정가. 5시간 걸린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처음인 것 같아. 아빠한테 손 잡고 싶대. 아빠 손. 애뜻 애뜻. 뭐 어디 나갔다. 뭐. 야니.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카페를 가나요? 카페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손톱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나랑 커플. 예뻐 예뻐. 머리카락도 좋았어. 그치 안 걸리지. 이게 팁이 있답니다. 아주 여러 번을 발랐어. 카페를 왔답니다. 빵을 골라볼까요? Mom's favorite 단팥빵. 이게 뭐야? 러스코. 약간 아~ 설탕. 설탕 뿌린 거? 아빠 좋아하네. 오빠는 뭐. 오빠 몽블랑 먹나? 몽블랑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끝? 끝. 맛있다. 아빠 운전할 줄 알았어. 나 운전할 줄 알아. 아빠. 나 할 줄 알아. 왕. 맛있어. 오, 뒤에 봐. 맨션. 아, 날씨 좋네. 도착. 까니? 까니, 껌! 까니, 껌? 껌 어디 갔어? 껌 어디 있어? 껌 어디 갔어? 제가 고맙지. 짱구자 못. 여기엔 고양이 삼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귀여워. 안녕, 안녕. 얘네 너무 귀엽지. 아이고, 이뻐라.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여기도 있다. 여기. 점프. 올라와. 점프. 한 마리 더 있는데 한 마리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세 마리. 귀여워. 세 마리 모였네. 아빠 헤드라이트 끼고 왜? 오, 너무 어둡다. 진짜 어둡다. 아빠 우리 비춰줘. 아니야, 괜찮아? 싫으면 싫다고 말해. 아, 괜찮아? 고른데. 턱. 까니한테 껌을 주고 싶은데 껌이 안 뜨게. 까니 여기 화장실. 쉬.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아빠가 뜯어 주셨군. 앉아. 앉아. 껌 먹자. 먹어. 까니 먹어. 아, 아침이어서 그래. 힘들게 뜯었는데. 다들 큰 집에 가셨고, 큰 집 바로 앞이거든요. 우리 둘만의 시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오면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짐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들고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잠이 올 때 빨리 잔다. 만약에 시간이 10시인데 잠이 온다.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아까운데 이 생각을 하면 아침 7시에 잠이 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까니와 둘이 있을 때 짐을 빨리 정리해 놓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할머니께 갈 때는 최대한 잠을 자지 않는다. 왜냐면 차에서 잠을 자면 얼굴이 그렇게 부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마지막. 9시도 안 됐어. 응? 까니. 이거. 까니 발. 기저귀. 1시간 누워있었어요. 뭐 찍히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화장을 좀 하고 계속 이 카메라로 찍고 있답니다. 준비 끝. 오늘 옷 어때 오빠? 80년대 양아치. 참. 어떻습니까? 위에 조끼 뿌시. 70-80년대. 이렇게. 바나나 슛 제조 완료. 까니 이거 가지고 놀아. 여기 간식 안에 간식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엄마가 까니 데리고 산책하는 길인데, 왜냐면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요. 우와. 옛날엔 이 비닐하우스에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말이죠. 까니도 이제 너무 오래 나와 있으니까 흥미가 없나 봐요. 근데 까니 가방 왜 이래? 가방이 힘이 없어. 가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 가방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지금 영상인 거지? 아, 까니 엄마. 어, 간다. 너는 진짜 피곤하지 얘 때문에. 냥냥냥냥. 냥냥냥냥. 저희 까니가 이러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저기서 조그만한 애가 제가 절로 들어가더니 숨었어. 이거 쳐다봐. 궁금한가 봐. 아, 걔한테 그러면 안 돼. 아, 까니도 저 몰래 보는 거 봐. 이렇게 이렇게 저희 까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까니 인기쟁이. 누구 부르는 거야? 치. 막내 시끼기. 어머, 아, 차가워. 아버지 어디 갔어? 갈게요. 사람들이 까니 구경해요. 너무 예쁘다고. 결국 다른 카페로. 4시 정도에 도착하네요. 이슬아, 이슬아. 안녕 이쁘니. 이쁘니. 이쁘. 어우, 우리 둘이 이렇게. 까니 무서워. 뭐라 해도 티가 나. 여기 있어. 만져봐, 오빠 여기 만져봐. 있어. 어떡해. 어떡해. 야, 얘들 입고 나도 먹냐? 네? 어디요? 아니, 안 먹어요. 조금만 먹을래. 너 이쪽으로 와. 네. 5살이야. 좀 점잖아져야지. 5살 강아지. 아, 이거 카스테라 맛있는 거래. 먹어보래. 여수? 건데, 카스테라 우체국이래. 여수. 아, 고양이네, 고양이. 정선아, 양말 빵꾸 났는데? 손녀 사랑해. 사랑해요. 네, 손녀 사랑해. 사랑해요. 보면서 얘를 올리는 작업을 했죠. 까니야. 지금 너무 감동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까니야. 집이다! 오늘의 주인공님, 여기 봐주세요. 까니님. 짜란. 오늘은 이렇게 파랗고 까맣게. 나 목소리 또 나갔어.
이렇게 머리는 빠글빠글인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꽈배기를 하고 잤어요.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두 분은 이렇게 커플티예요. 까니는 이렇게 나랑 빨간색, 파란색. 머리가 포인트가 됐습니다. 포인트. 까니? 얘가 낫지? 어. 절반. 콩이 또 그거의 반. 어제 해프닝을 말씀드리죠. 잠깐 사이에 까니가 문을 잠갔어요. 몇만 원 엄청 울어. 이러니까 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봐. 근데 까니가 들어간 지 몇 분 안 됐어, 진짜. 5분도 안 됐어. 강아지들 다 차 안에 있다 그랬잖아. 아빠가 이제 그거 머릿고기 수육 꺼낸다고 차문 열려 했는데 까니가 찰칵 잠갔어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 차가 또 외제차여서 전문가가 오셔서 열어 주셨어요. 해결 방안은 다 있다. 까니? 누나? 누나? 무시하는데? 어, 벌이다. 아니야. 아, 옆에 있어, 벌. 등산. 오, 멋져, 멋져. 아니, 장난 아니오, 너. 밥 먹으러 갑시다. 하나, 둘, 셋. 오늘은 추석 연휴 브이로그의 마지막 날. 오늘도 산책 나왔고요. 우리 까니는 행복하고요. 처음에 할리스를 갔지만 좌석이 없는 관계로 여기를 찾았는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강추. 이쪽은 계곡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내려가 볼까? 야, 천천히 내려. 이렇게 길이 있네요. 와, 하늘. 여기서 보죠, 하늘 이렇게. 까니 오세요. 저도 봐주시고요. 아이씨. 한번 걸어가 볼게요, 같이. 여기 밤껍질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까니 발꼬락 한번 보실게요. 까니! 이거 이렇게 뒷모습 찍어요. 귀여워. 이게 시그니처야? 시그니처? 어, 땅콩 크림 라떼. 땅콩? 땅콩 맞나? 위에 거를 살짝 먹어봐. 이거는 이걸 더 많이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아빠랑 쭈꾸미집 있어. 어, 나비다, 나비. 까니 좋아? 똥을 싸길 바래, 까니야. 저런. 까니와 아빠. 그리고 잠자리. 오, 이거 예, 그림자. 아까 까니 닭가시개 뜬 거야. 아니, 얼굴에 그림자죠. 얼굴에 그림자가 치면 안 돼.
해가 넘어갔잖아. 가시나 아까보다는. 저쪽에 있어야지. 해가 뭐 그새 넘어가나? 그럼. 아니. 누나. 누나. 오리 진짜 많아. 아빠 거기서 까니를 안아야 됐네. 사진. 아빠 여기 구름 보인다. 대박. 하나 둘 셋. 어? 여기를 산다고? 이 집을 산다고요? 오늘은 오버바지 입었어요. 이 오버바지가 제가 리폼한 거랍니다. 직접 스르르 그 재봉틀로. 여기 너무 좋다. 오늘 성공적이네요. 밖으로 나가도 돼. 그래서 제이슨의 추억 브이로그는 추억 브이로그? 제이슨의 추석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짜라란. 까니 인사. 까니. 우리 다 같이 사진을 찍을까?